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골목상권을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대형마트에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입니다.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을 통해서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 편 챙기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또 다른 이익과 이권은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식자재 마트입니다.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 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기 등록해서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를 몰아냈더니 더 흉악하고 지독한 식자재 마트가 들어섰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식자재 마트를 시장의 포식자로 인정했고 중기부 역시 식자재 마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자재 마트에 거침없는 문화마실 확장에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전통시장에만 가면 어디든지 이구동성으로 식자재 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창원과 광주, 경기도에서 도리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마땅히 입점은 얼마든지 지연시키고 영업 규제도 행정적으로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앞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골목상권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도 뒤로는 신규 출점을 방관하는 정부 여당.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자기 모순입니까?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해당 영업점을 이어받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식자재마트의 배후에 특정 단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명문으로 대통령 행사,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구간에 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이끌어내면서 최대의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대형마트를 몰아낸 빈자리에 이권이 있고 코드가 있으며 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복합 쇼핑몰도 정권과 코드만 맞는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식자재마트의 뒷배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호의 호식하는 사이 정작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쪼그라들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식자 식자재 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사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과정에서 상권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한 업종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정 단체에 이권이 개입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채워질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감사합니다.